여기 있는 풍선 중에 하나를 선물로 줄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가 이 손을 집어넣고 하나, 두 세 타면 하나만 뽑을 건데 그 풍선으로 예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을 한 마리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 두 세 타면 하나만 뽑는 거야. 하나, 둘, 셋! 우와! 예린이가 하얀색 풍선을 뽑았어요. 나주씨는 하얀색 싫어해. 딴 거 해보자. 나 손 집어넣고 하나, 둘, 셋! 아, 그래. 무진장 좋아하는구나. 알았어. 그냥 할게 이걸로. 좋아요. 이거 예린이가 하얀색 풍선을 좋아하니까 이걸로 이제 예린이가 좋아하는 동물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예린이는 어떤 동물 제일 좋아해요? 아저씨가 이걸로 만들어줄게요. 뭐? 토끼! 토끼 제일 좋아해요? 아저씨는 15년간 풍선을 만들었는데 제일 잘 만든 게 두 개예요. 하나는 강아지고 하나는 개야. 예린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어떤 동물 제일 좋아해요? 토끼! 아... 네, 알았어. 그러면 토끼 만들어. 토끼 잠깐만. 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저씨가 이렇게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고 앞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열을 세면 여기 있는 풍선을 토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 예, 이름이 토끼다. 알았지? 토끼야, 얘가. 고마워. 자, 우리 토끼를, 아직 꼬리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없냐면 눈, 코, 입이 없어. 그래가지고, 사실 강아지 맞죠? 그래, 맞아. 강아지, 눈, 코, 입을 그려서 우리 예린이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린아. 토끼가 죽었어, 어떡하지? 아! 이때 앞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술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봉투에 우리 토끼를 집어넣고 인공호흡을 해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꼬마 친구들 뿐만 아니라 30 넘은 다 큰 친구들도 조금만 도와주세요. 마술의 힘을 좀 빌려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에린이로 해야지. 내밀어 주시고 제가 한 다음에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수리! 수리! 마! 수리! 한 번!